안녕하세요. 저희는 포드커플이에요. 이게 바로 무엇이냐? 무엇이냐? 이 민트우유. 민트우유가 아니라 민트라떼죠. 그치, 민트커피라떼. 이거 진짜 좋아하는데 제가 이거 너무 좋아하니까 실험을 하고 싶다고 민트 실험을 준비하고 민트 파우더를 또 준비해가지고 이걸 섞어봐서 맞출 수 있는지. 그렇죠. 아 근데 넌 진짜 이거를 못 맞출 것 같거든 솔직히. 아니 근데 이거 너무 쉬울 것 같은데 이거는. 실패할 것 같다. 먹어가지고 매일매일. 민트 중독이야 소유야. 아 중독자야. 이거 없으면 못 살아. 정말 못 살아. 이거 없으면 못 살아. 정말 못 살아. 실험을 한번 해보려고 제가 직접 제조를 해서 트웬이에게 한번 먹여보도록 하려고 하는데 제가 제조할 동안은 네. 나가 있으셔야 돼요. 왜요? 얼른 만들어주세요. 네 알겠습니다. 아까 민트 가루를 이렇게 자기야 다 했어? 아 자기야 지금 시작했잖아. 아 오케이. 민트 가루를 일단 이렇게 가루를 이거 이제 커피에다 타고 이거는 이제 지금 뜯어서 한번 아 자꾸 왜 거기서 구경을 해. 와 야 이거 진짜 민트 커피인데? 좀만 더 넣어야 되나? 이 정도? 아 이건 좀 약한데? 설탕물이에요. 설탕물이 너무 물이 아니 설탕 물 필요 없어. 시럽을 넣으니까 다시 달아졌어요. 근데 색깔 같은 경우에는 완전 초록색이에요. 보이죠? 와. 뭔 일이야? 아니 뭔 일 없었어. 뭐 했어? 숫자 말해. 없어. 제가 먹었을 때 이 맛이랑 엄청 비슷한 거는 이 민트 파우더다. 이렇게 다섯 잔을 만들었어요. 진짜 민트 커피는 이거고요. 이건 민트 파우더로 만든 커피, 민트 시럽으로 만든 커피예요. 헷갈릴 수 있을 정도로 만들어야 해가지고 얼음을 조금 넣도록 할게요. 아, 저 손 싫었습니다. 아, 소연아 안대 쓰고 이제 와야 돼, 진짜로. 보여요? 진짜 안 보여요? 네, 한번 해보세요, 테스트. 이거 몇 개예요? 다섯 개. 네, 아니네. 자, 그러면은 진짜 민트커피를 찾아봅시다. 네, 섞어주세요. 네, 섞었어요. 1번이에요, 이게? 네, 이게 1번이요. 어떤 맛인지 말씀해주세요. 아니, 전혀 다른 맛인데. 나는 고수야, 민트커피 고수. 두 번째입니다. 그러면 세 번째 민트커피를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떤 맛이 있어요? 아 뭐지? 소금수 나를 또 이렇게 어머나 세상에. 네 번째 민트커피를 네 번째입니다. 다섯다 내 사랑 아니 갑자기 이 노래가 부르고 싶었던 거야. 확실하지 않아. 바꿔 던져요. 민트커피 두 개 있나? 한 번의 기회를 드릴게요. 가번 한 번만 먹어볼게요. 자 어떤 게 진짜 민트커피죠? 저는 4번! 4번이 진짜 민트라떼입니다. 마지막 바꾸기 해드릴게요. 이거 진짜 자존심 싸움인 거 알죠? 4번! 처음과 끝은 같아야지 정답이다. 안대를 벗어주세요. 너무 재미가 없는데? 맛이 비슷해. 아니 이게 재미가 없는 게 아니라 내가 진짜 민트커피의 고수인 걸 밝히는 시간인 거지. 아 이거 안 되겠다. 번외로 나도 하자. 아 그래. 1번 됐어요. 진짜 1번이에요. 네. 어렵다 이거. 아, 저는 잘 모르겠어요. 네, 세 번째. 자, 이제 네 번째. 네, 네 번째? 네. 어, 뭐지? 나 진짜 하나도 모르겠어. 이거 4번이요. 4번. 4번이 민트라떼? 네. 바꿀게 해줄게요, 제가. 아, 그러면 한 잔 더 해볼게요. 3번이랑 4번이 헷갈리거든요. 아, 그래요? 진짜 모르겠다. 4! 그래, 4번! 앞과 뒤가 똑같아야 된다고 소연이가 그랬으니까 4번! 아, 안드레! 벗어주세요! 자 정답은 2번이었습니다! 진짜 2번이었어? 와 진짜 몰라. 나처럼 매일매일 민트라떼를 마시면서 야 근데 이렇게... 이것도 맛있어. 난 숙련된 사람이니까 맛을 아는데 자기는 고작 한 달에 한번 먹을 거 말까 하는 사람이니까 열심히 짠 건데 미각이 좀 특별합니다. 이 민트라떼 있어서는 기깔나요. 뽀뽀! 뽀뽀! 안녕!